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워리들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스타와 함께하는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오직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컨텐츠고요. 오늘도 아주 알찬 그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네네. 약간 일종의 비법 공개? 같은 걸로 시작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전혀 비법 아니고요. 저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만큼 이렇게 접목을 잘 안 해서 그렇죠. 템베건데 실질상 뭐 투기적일 수도 있지만 뭐 너무 짧게 올라가는 건 투기적인 거고 길게 보면 10배짜리 찾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와. 아마 이제 시간이 문제죠. 그 다들 보면 아, 그때 알았을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살 걸. 지금 찾아올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아주 일상생활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 뭐 꿀팁이라고 얘기했지만 비법은 절대 아닌데 네. 오늘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릴 텐데 사실 이 그림은 그 약간 경영학 했던 분들은 다 아신 분이에요. 경영하면 개론만 보더라도 좀 나와요. 네. 그 마케팅 하나 보면 그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BCG 매트릭스. 예. 네.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세한 네. 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약간 틀린 거는 거기서 정정해서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한 건데 약간 저는 쉽게 펼어드리면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X축, Y축 아니면 네. Y축, X축 간에 딱 판단할 때 두 가지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시장, 마켓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그 마켓시어인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켓시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작아지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 안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최고로 좋고 아니면 제일 위에서 놀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저 점유율이 적더라도 워낙 시장이 커갖고 그냥 안정돼 있으면 계속 대대손손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의 축을 갖고 딱 네 개로 구했어요. 네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당연히 둘 다 올라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시장도 계속 커지고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고 네. 그 여기 딱 보면 스타라고 써놨잖아요. 아, 그게 바로 스타구나. 스타예요. 그러니까 스타라는 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렇지만 스타라는 게 있는 거죠. 네. 초기시장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초기시장 있고 막 커지는데 점유율도 처음엔 경쟁자가 나오는데 지나고 나니까 혼자 다 먹고 있어. 네. 딱 보시겠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인터넷 생기고 나서 네. 온라인 이렇게 막 하는데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런 인터넷이. 그렇죠. 네. 처음에 문자 메시지 다 했었는데 네네.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애들이 카톡이란 걸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부 다 이제는 카톡 하잖아요. 네네.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데 처음에 몇 개 생기다가 어쨌든 카카오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시장점을 그냥 100%잖아요. 네네. 사실 네이버도 그런 거 네이버 뭐죠? 라인인가 뭐. 라인. 뭐 하도 메시지 네. 보낼 수 있죠. 네네. 그거 하다 보니까 요즘은 네이버 라인은 그냥 뭐죠? 동호회만 하고 제가 보기에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네. 끝났거든요. 맞아. 엄마 아빠 동호회 여기서요. 아, 맞아. 동호회 거기서 하죠. 라인에서. 어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호회야. 아, 아빠는. 동호회. 시장은 커지는데 혼자 시장 점을 확 확보했어. 그게 카카오톡이거든요. 카카오. 카카오가 주가가 엄청 날라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 얘기할 때 보면 매번 그러잖아요. 카카오 한 주부터 사시라고. 네네. 안 사면 후회할 거라고. 다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10배 순배가 난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시장이 안 될 것 같지만 늘 것 같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거가 네. 2000년대에 뭐가 생겼냐면 예전 다 증권사가 끝났어요. 다 그냥 자기네끼리 그 점유율도 정해져 있었는데 온라인에 HTC가 막 생기고 네. 모바일이 생기고 그 모바일이 생기잖아요. HTC가 생기면서 온라인 전용 증권사가 막 미국에도 생기고 한국에도 생겼어요. 네. 그게 키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증권사가 증권 거래가 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맞아요. 점유율이 처음에 1%도 안 됐죠. 0.1%에서 지금 점유율이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점유율입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타시는 분의 거의 절반은 다 거기서 산다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계좌가. 그렇게 점유율이 늘어나니까 그건 10팩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로 스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늘어나지 않고 시장이 늘어나지 않아. 네네. 그리고 점유율도 그냥 그 언저리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그럼 여전히 이제 스타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점유율이나 시장이 좀 줄어들지만 시장이 크진 않더라도 개인적 1등으로 계속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캐시카우구나. 캐시카우는 그냥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성장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갖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라면 농심 같은 거. 네네. 네.
제가 모르겠어요. 해외까지도 먹지만 우리나라에서 라면 시장이 엄청 커질까? 별로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늘어날 수 늘어나겠지만 늘어난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파는 거예요. 라면에서 뭐 무슨 면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라면은 그냥 하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제가 오늘부터 라면만 먹겠어. 네,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농심의 점유율을 확고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캐시카우예요. 네. 그 밑에 있는 것들 보면 진라면이나 이런 거 어떻게 갖든 점유율 적지만 안정되게 나눠 갖고 있을 거라고요. 네. 네. 진라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뭐죠? 저기 그 부대찌개 가면 맨날 그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거라고 들어 그러잖아요. 뭔가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것들을 보면 그게 보면 시장 커지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확실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카우도 될 수 있겠고요. 네.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독이 될 수도 있고 퀘스천 마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시장도 계속 줄어드는데 마켓 쉐어도 없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인데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에 많이 가 있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 사람에 막 가면 사람들이 엄청 괴태같이 몰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하겠다, 저도 하겠다 하는데 점유율이 재미없으면 근데 시장은 성장성은 좋은데 나는 포텐만 있는 거야. 그게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딱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던지는 거구나. 예. 예. 그래서 이게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 정체가 돼 있고 점유율이 적더라도 오히려 독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시장 크지 않더라도 조그만 거 자기 동네에서 나와바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와바리라는 게 그런 말 있죠. 맞아요. 네, 나와바리. 네. 장악하는 거. 예. 네. 그 동네에서는 크게 치지는 않지만 동네는 뭐 아무리 너무 크지도 않아 갖고 아주 시골 같은데 그런데 그럼 진짜 시골에 가면은 약국도 없어요. 네네. 병원도 없고. 맞아요.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약방이라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서 예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다 팔아요. 시세도 팔고 딱 거기에 누가 CEO가 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그런 게 모노폴리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시장이 작은데 그런 게 독인데 그래도 그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하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어요. 오, 그렇네요. 이런 것도. 그렇지만 퀘스천 마크는 약간 헷갈리죠. 아, 잘못했다가 그렇죠. 돈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날아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숙명으로 숙명 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네. 스타즈를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네. 늘어나면서 근데 그 시장 자체도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라이징 스타. 맞아요.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네. 그런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이런 기업을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아, 저도 이렇게 얘기 강의하다 보면 아 교수님, 위원님, 뭐 영수님 아니 어떻게 찾아요 그러는데 좀 솔직히 답답해요. 네. 모두 똑같은 걸 보는데 약간 다른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종목을 찾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위원님이. 아 너무나 쉬워요. 네. 어떻게요? 네, 전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진짜 좋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걸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네.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 점유율을 찾지만 너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저도 가끔 보지만 너무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네. 그리고 개인 투자가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애널리스트 의견을 다 레포트를 다 보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 공부하는 데 좋지만 그게 뭐 현실적인 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시간을 갖고 네. 있는데 어찌 됐건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만 있으면 최소한 분야는 있어야죠. 네네. 분야는 있기 때문에 있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는데 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 찾는 거가 훨씬 쉬워요. 데이터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더 투명하게 공개해서? 아, 투명하게 되고 있고 네. 우리한테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구글에게는 구글이 있죠. 아하. 구글이 제일 큰 무기야. 구글이 있고 구글이 또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네. 번역기도 있죠. 아, 좀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려면 번역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과 번역기가 있죠. 네네. 그럼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전 쉽다라고 보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번역기도 필요 없어요. 영어 단어 딱 세 개만 하면 게임 끝납니다. 세 개요? 세 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아 물론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오토모빌이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죠. 네네. 아,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Car이라고만 알면 네, 안 돼. 오토모빌은 Car나 내 거 카도 Car라고 써더라도 다 알아서 찾아줘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전기차면 Electric Vehicle라고 써도 그냥 전기차로 번역기로 돌려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네네. 중요한 건 그건 이제 빼고요. 아주 진짜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예요. 마켓이란 단어예요. 마켓. 마켓. 네. 시장. 예, 네, 마켓. 그리고 두 번째가 Size. 사이즈 크기. 아, 네. 사이즈. 네. 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 쉐어. 그 세 단어만 할 수 있으면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요. 아니 안 믿을 게 아니라 진짜 끝나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 세 단어를 어떻게 찾는지 이제 알려주세요. 네. 아, 예를 들어 보겠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인가 해갖고 제가 네. 직접 해봤고 제가 네네. 그 제가 그래서 캡처를 떠왔어요. 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스퀘어드 얘기하고 페이퍼 이런 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결제 관련된 거. 네네. 써놨어요. 디지털이라는 거는 좀 몰라 뭐 찾았다고 보시면 디지털 페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온라인 네, 결제나 이런 거. 결제. 페이먼트. 모르면 다 구글에서 찾아줍니다. 그 네네. 검색으로. 네. 디지털 페이먼트 마켓 사이즈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시면 웬만한 구글 여러분들 쳐보시면 구글이 진짜 대단하거든요. 네. 네이버가 절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못 쫓아오거든. 거의 대부분의 첫 문단에 딱 적어준다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이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네. 줄줄줄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5.44조 달러 시장이 되겠고 여기도 보면 CAGR이라고 나와서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네, 네. 11.1% 성장과 웬만한 게 다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이런 걸 찾아주고 맞아요. 또 찾아보면 여기 웬만하면 또 그래프까지 찾아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프 같은 걸 많이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쭉 보여주면 딱 써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연평균 11.2% 아니면 그림을 하고 웬만한 게 써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해봤자 3% 2에서 네네. 3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럼 거기 3배, 4배 이상 됐나 그러면 엄청 고성장한 산업이에요. 아, 그렇게.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대단 나는 고성장 산업이라고 시장이 커지 딱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림의 밑에 보면 제가 하나 또 써놨잖아요. 네. 그림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 첫 번째 거 제가 클릭한 거예요. 아, 이게 첫 약간, 번째 거 클릭하면 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딱 이렇게 써, 야, 된다. 커진다.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이렇게 네. 바 그래프로 보여주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박스 하나 쳤는데 네. 사실 여기 핵심 키워드죠, 이게. 아, CAGR. 네. 22년부터 네. 28년까지 연평균 19.4% 네.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런 사람이랑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요. 토킹 어바웃 시간이 없어. 아, 그냥 믿으면 돼 이걸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마켓 쉐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마켓 쉐어라면 이제 그 이런 디지털 이런 페이먼트 마켓 쉐어라고도 지어면 되고 저는 이제 페이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네. 페이팔 마켓 시장으로 쫙 쳐보세요. 그럼 오. 다 나오지. 그럼 여기 이건 진짜 착한 애들이잖아. 이거 대놓고 나오잖아요. 대놓고 나와요. 아, 전 진짜 얘가 여러 개 찾은 게 아니에요. 딱 이 정도. 딱 54.5%라고 대놓고 나와. 아, 그리고 경쟁사도 나오잖아요. 뭐 스트라이프가 이제 미국의 결제 시장 기본적인 그 툴을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긁는 거예요. 스트라이프도 있고 아마존 페이도 있고 스퀘어도 있고 있는데 쭉쭉쭉쭉 54.48% 딱 튀어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씩 성장하는 시장에 50% 점유율 딱 갖고 있어. 네네. 아, 그래서 페이팔. 그러면 아. 이런 거 이거는 최소한 점유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줄어들지 모르 상시적으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스타 아니면 캐시카우로 그 캐시카우는 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최소한 진짜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관심 있는 산업을 네. 영어로 네. 네이버에서 영어 사전에서 찾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켓. 지금 우리 무작정 따라하기가 우리 타이틀이잖아요.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무작정 따라하기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고 보셔야 됩니다. 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 시장을 찾으셔서요. 그 시장의 마켓 사이즈 그리고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의 마켓 쉐어 이렇게 검색만 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까 뭐야, 그런 숙제? 생각이 있어요. 주린이들한테? 머리들한테 머리 우리 지금 네. 이거 보고 계신 우리 머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그래서 제가 드린 숙제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속한 시장을 찾아서 이 시장의 마켓 사이즈 찾기 네. 그리고 스텝 2 네. 스타벅스가 그 시장 안에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찾기. 네. 아, 그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주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됐다는 생각할 수 있고 혹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거 뭔 소리야 더 계속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가장 중요한 스스로의 이제 관심도 생기고 네. 시장에 대한 변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이거 해보시면 네. 금방. 찾을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다 나올 수는 없죠. 특정한 섹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은 맞아요. 잘 공개 안 할 수 있지만
크게 여러분들 판단하신 데는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웬만하게 다, 여러 웬만한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은 아닐 것 같고. 아니죠. 이제. 아니, 끝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심 갖는 거로 네.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기업은 저는 이제 금융 업종에서 뭐 최선호 하는 금융 업종인데 워낙 다 워낙 잘 아실 거예요. 이학영이 하면 얘기 매번 하는 거가 검은돌이거든요. 네네. 네. 이제 검은돌은 진짜 대단한 회사인데요. 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영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 회장이 1988년에 이제 처음에 그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초기에는 펀드가 됐건 모기지 뭐 이런 것들 이것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크게 돈을 번 거가 IT 버블 때 이제 되게 엄청 커졌어요. 네네. 돈이 막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커졌는데 네. 이제 제가 시장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장 사이즈는 이제 ETF 시장 자체입니다. ETF가 될까 뮤추얼 펀드 있지만 근데 이제 ETF만 말씀드리면 ETF의 이 그림이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 맞게 사이즈로 지금 이 그림 이런 그림이 수도 없이 여러분 찾아줍니다. 네네. 가장 업데이트 한번 보시면 네. 금년에 이미 상반기에 작년 거를 이미 넘어섰어요. 아. 네. 진짜네요. 네. 엄청나게 커진다라고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ETF 시장이 연평균 앞으로도 25%. 와. 뭐 15%도 높고 25%도 높은데 여튼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15%만 올라가더라도 5년이면 더블이 되는 겁니다. 네. 25%면 3년 만에 더블이면 2년 반이면 더블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셨어요? 아, 네네, 몰랐어요. 72의 법칙 모르세요? 아, 그 옛날에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네. 네. 70, 모르세요? 저도 옛날에 공부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72의 법칙은 아주 쉬워요. 그 연평균은 몇 퍼센트 나와야지 더블 되는 횟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5%면 연평균 25%면 72 나누기 25 하면 얼마야? 2점만 2년 남 8개월 10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럼 더블 된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연평균 지금 1%씩 이자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난 주식도 네네. 위험하고 그러면 제가 매번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가장 안 자는 거는 예금하시라고. 네네네. 72년 걸리면 더블 되죠. 72년. 열심히 지금 아기 때부터 뭐 하면 72년. 아빠 고마워. 아빠 덕분에 나 더블 됐어요. 아빠. 그렇게. 예. 네. 그렇죠? 팩트라니까요. 월가워즈. 이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15%라고도 커지고 25%를 커져. 왜 제가 그러냐면 25%를 제가 세게 쓴 것 같지만 또 찾아보면 어떤 거 그려보면 연평은 15% 올라온다. 맞아요, 나, 저한테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15나 25나 똑같은 거예요. 네. 엄청나게 커지는 네, 건 네.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컨설팅 네. 기업이나 아니면 리서치 기업에서 본인들이 계산해 본 결과 이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는 걸 내놓기 때문에 네. 대체로 이제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같을 맞아요. 수가 없고 같은 네.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데서는 15, 어떤 네. 데서는 20, 어떤 데서는 30 그러면은 이쪽은 아 성장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을 또 발표했거든요. 네네. 볼게요. 2분기 기준은 블랙락의 운영 자산은 9조 5조 9.5조 달러가 났습니다. 얼마? 한국 돈으로 굳이 따져 보니까 1경 1천억 원. 그러니까 저 경차를 네. 이 회사 들어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일상 대화에서 처음 써봤어요. 장수 보문장은 쉽게 쓰는데 저는 잘 계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30억이면 게임 끝났거든요. 네, 네, 네. 아파트 비싸면 30억, 50억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네, 네. 한남에 뭐 네. 50억이다, 100억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 보통 분들 앞에 있는 저 건물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모르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제 말은.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일경이란 거는 이런 자산, 운용 자산이 엄청 큰 회사. 그렇죠? 와, 진짜 국민연금에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800조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13배 규모. 엄청나게 큰 규모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당연히 세계 1위 기업이 되겠고요. 2위는 이제 존 모글이 창업한 뱅가드가 되겠는데 올해 들어서는 뱅가드가 점유율을 많이 늘렸어요. 작년 올해. 왜냐하면 뱅가드가 전략적으로 펀드를 다 죽이고 ETF로 옮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고요. 중요한 건 점유율이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블랙락이 35.5%.
뱅가드가 많이 쫓아와서 29.3%.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블랙락이랑 뱅가드의 합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뱅가드가 펀드를 ETF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뭐 큰 의미가 없겠고요. 하여튼 블랙락이 1위, 뱅가드가 2위,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 500 하는 SPY라는 곳인데요. 네네. 여기가 15.6% 정도. 그래서 이제 11위로 작년에 들어온 게 이제 ARK 인베스트라는 거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점유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건 누가 뭐래도 스타라고. Rising star. 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아주 단순하죠. 근데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뭐 네. PER이 얼마예요? PBR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당황할 필요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 그거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은 애널리스트가 뭐 잘 외운 애들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네요. 네. 제가 책에도 두 번인가 연속 쓰고 지금도 이번 맞아요. 책에도 153페이지에 써 있거든요. 네네. 제가 153페이지라는 건 외워요. 제가 거기에 지금 무슨 뭐 PR이고 PBR이고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앞으로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또 소개했는데 네.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소개했죠. 2020년에 11월 7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두 달 만인데 그 당시에 소개했을 때가 489달러였고요. 사실 그해 연말에 했던 2021년 유망주에도 제가 넣어놨어요. 네. 2021년 6월 10일 날 또 했어요. 네. 그때가 558달러예요. 이미 많이 뛰었네요. 네. 네. 그리고 그때도 보면 그때도 역시 작년에도 제가 젊었어요. 그림분이. 그리고 아니, 지금도 젊으세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2020년 말에도 작년 말에도 연말 특집 추천 종목 10개 할 때 넣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기억나요. 내년에도 책을 리뷰할 땐 또 쓸 텐데요. 그때도 또 들어갈 겁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조만간 책이 또 하나 나오는데 네. 거기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선정한 2021년 유망 종목 탑 10에도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블랙락이 네. 그 당시에 707달러였는데요. 최근에 오늘 현재 896달러? 이미 또 26.7% 올라갔네. 엄청나네요 진짜.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와 네. 시장이 커지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내리핑크 회장한테 이메일 좀 쓰셔야 돼요. 왜요? 그 주식 분할 좀 해달라. 하지만 해주는 게 예의 같은데 이분이 활성화가 없네. 아, 다 좋은데 주가가 비싸. 이걸 지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게 되면 진짜 엄청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진짜 돈을 잘 벌거든요. 네. 그럴 만한 준비해봤는데요. 주가 올라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사실 약간 디테일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주당 이익을 안 본다고 했지만 네. 이건 제가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마다 그냥 자료로만 뭐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안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매출액도 계속 올라가고 주당 이익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고 주가 올라가면 ETF나 이런 시장에서의 수익은 360을 나눠서 그냥 빼 차감해서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네네. 수입을 그러니까 네. 그냥 매일 그냥 돈이 꽂히는 거죠. 당연히 배당금도 꾸준히 올려. 그렇네요. 배당금도 네. 쭉 올라가고 있네요. 이거 배당금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또 찾아볼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네. 그거 아니에요? 뭐요? 이 블랙락 왜 안 사? 딱 이 질문이 나오는 그냥 다 너무 좋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건 사셔야 되는데 딱 단점이 많은 분들이 처음 사시기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후에 가면 이거 언제 세 자릿대 주가가 있었나? 할세 이런 거 있죠. 전 천 달러 넘을 것 같아요. 위원님 한번 해주세요. 뭐요? 블랙락 왜 안 사? 왜 안 사? 블랙락. 아 이쪽. 아 이거보다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 이걸 말고 딴 거 막 굳이 뭐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요. 971달러가 평균 목표 주가고요. 네. 천 달러 이상 목표 주가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롱 바이. 자 오늘 블랙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네. 이제 저기예요? 팀랭크 점수예요? 아, 팀랭크 아니고 요 10점은 저거고요. 그 애널리스트 의견이 10점이라는 거고 오케이. 전체 이거는 10점 만점으로 하는 거는 실점 만점에 뭐 7점 정도 날 겁니다. 이게. 아하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엄청나네요. 애널리스트 의견까지도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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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야 저거는 팔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지만 네. 저 회사가 좋은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무따기 영스타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딱 꽂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날 저녁에 가서 바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꽂혔습니다. 자금이 되네. 맞아요. 100만 원 한 방에 쏘는 거네. 영스타가 이제 좋은 종목을
종목을 이제 텐베거 딱 그 네. 우리가 한마디로 맨날 섹시한 종목이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네. 네. 그 종목을 찾는 방법부터 알려주셨어요. 비법이 네.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 주린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다 되게 비법이고 감사한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꼭 블랙락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다른 시장들도 그렇게 한번 그 스텝들을 따라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타벅스 숙제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갱스터 PD한테 허락을 받아서 네. 그 정답을 맞추신 분께 쿠폰을 드리도록 정답이 할게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 네. 숙제를 하신 분? 네, 숙제 하신 분들에게 네, 찾아서 숙제 하신 분께 가장 네.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한테 아, 네.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드릴까요? 꿈과 힘을 확 드릴까요? 네, 여기서 주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한테 네. 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시장이 커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질까 약간 감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어? 이 대프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전체죠 전체 네. 전 세계 네. 주식 있죠 주식 네. 그리고 전 세계 주식과 전 세계 채권 있잖아요 채권 네, 네. 다 있잖아요 다 네. 그 중에서 지금 ETF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이미 한 50% 되면 에이 올라가겠지만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네. 그렇죠.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5%밖에 안 되죠 5%.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네, 이 전 세계 주식 채권 이런 채권, 뭐 전체 아, 그런 네. 마켓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년 걸려서 한 5% 된 건데 요즘 네. 빨리 늘어나고 있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잖아요. 엄청 막 올랐으니 어쩌나 하면 그냥 솔솔 그러 아 그러세요 뭐 그러죠. 그러세요. 영어를 하면 고 해. 네. Keep going. 열심히 하시라고. 이 종목만큼은 오늘 많은 분들이 끌리시지 않았을까. 네네. 저 진짜 딱 꽂혔어요 지금 블랙락. 네.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점유율도 높고 점유율을 점점 더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있는. 점유율이 엄청 커지진 않을 거예요. 점유율이 엄청 커지면 진짜 10배인데 네. 점유율이 엄청 커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그 이미 안정, 워낙 예, 시장에 커지니까. 커져 있고 조금만 해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하다라고. 오케이 오케이. 예,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정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점유율이 굉장히 큰 이 블랙락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서 다양한 그 월가 투자 의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흑석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무작정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 영스타가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 많이 들고 온다고 하시니까요. 무작정 따라하기 계속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우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